다음 뉴스입니다. 영암과 순천 등지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에는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목포 32도, 무안이 33도를 기록하는 등 전남 지역은 평균 32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밤 사이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기상당국은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